네, 김성식 의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1월 12일 날 광화문에서 저는 매우 인상적인 플랜카드를 하나 보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사줄 수는 없지만 좋은 나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정유라처럼 말은 못 사주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자. 뭐 그게 촛불의 민심이고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번 촛불에 나타난 민심의 배경에도 불공정, 불평등, 또 그리고 고용이나 여러 가지 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여러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이런 불만의 또 분노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재벌개혁 논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발제자님들께서 재벌 개혁을 우리 한국 경제의 혁신의 일환이자 이제 국민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생태계적 시스템의 의미로서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디테일한 정책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보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논의나 재벌개혁 논의가 어떻게 좀더 발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평소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 성장이냐, 공정이냐, 혹은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식의 이분법화된 논의, 혹은 경제 살리기냐, 경제민주화냐, 이런 이분법화된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혁신이 가능한 우리 건강한 공정시장 생태계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야를 가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 담론 구조, 기득권의 담론 구조부터 타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기식 소장님과 박상인 교수께서 그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성장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니까 함께 틀을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승화시킨 것이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담론을 강화해 나갈 때 국민적 공감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좀 국민들한테 어렵다는 인상을 많이 주었거든요. 두 번째로, 과거에는 독과점이나 뭐 재벌 문제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거의 공급 독점과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어도 루스벨트가 공화당 미국 출신 대통령이었지만 반독점 투쟁을 할때 이른바 스탠다드 오일은 공급 독점의 문제를 야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석유회사를 통폐합해서 시장에서 가격 통제라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오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재벌 문제 포함 대기업 문제들은 이 수요 독점 문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구조 속에서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좀 직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즉, 개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실현이나 영업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렵고, 대형 어셈블리 라인을 가진 대기업들에게 최종적으로 납품함으로써 그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생명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공급 라인을 이제 수요를 독점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수요 독점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일반적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업들의 적절한 이그 시장에 의한 가격 협상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이론에서 공급 독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트러스트와 연관된 좋은 해법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수요 독점 문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혹은 시장 규제적이라 하더라도 워킹 가능한 형태로 안을 잘못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왕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지층 위에 또 새로운 지층에 의한 재벌 개혁의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른바 동반 성장 이슈가 됐든 또 기업 환류 세제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층 기업 쪽에 어떻게 좀 제대로 단가를 해주고 그쪽에 임금을 올려줄 경우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보강 없이 수요 독점에 근거한 재벌 독식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야를 특히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제법 문헌을 뒤져봤지만 진짜 이 실제로 작동 가능한 해법이 그렇게 마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폐해를 고치는 정도이죠. 세 번째 고민은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 방식이 고용이나 국부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야 뭐 그 또한 폐해는 폐해대로 이 점을 봐줄 수 있지만 지금 재벌 개혁의 진정한 초점은 대기업 중심으로는 지금의 성장 방식으로는 국부도 고용도 창출할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그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회사가 제일 먼저 왔던 데가 삼성 아닙니까? 삼성 보고 안드로이드 OS 좀 사라 그러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랬더니 삼성이 이제 거둬 찼어요. 그게 이제 구글에 팔렸고 지금 삼성은 디바이스만 휴대폰 디바이스만 파는 회사가 되었고 애플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그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생태계를 함께 파는 회사가 되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즉 미래에는 결국은 이런 어셈블리 라인이 쥐어짜는 방식으로 하청 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션 창의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을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구조로 해서 이것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M&A 이런 걸 통한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우리 경제 내에서도 새로운 창의적인 에너지들이 기업으로 활성화되고 동시에 그것이 대기업들에 있어도 그 제값을 주고 수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는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경제와 달리 이른바 고용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1차 생태계에서도 매우 말하자면 독식 구조가 강한 데 뿐만 아니라 이른바 2차 분배 구조, 그러니까 재정이나 복지 구조를 통한 이 2차 분배 구조에서도 지금 엉망이어서 이 치유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악순환 구조 속에 놓여져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1차 기업과 고용 생태계에 있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선의이기는 하나 아주 너무나 이상적인 그 어떤 그 방법을 이 1차 생태계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 1차 생태계 문제와 2차 재분배 구조를 함께 좀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시각을 좀 놓친 것은 없는가 이런 측면을 저는 함께 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저는 노동개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노동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나 대기업 뭐 비정규 뭐 저 중소기업 문제 또 3차 2차 밴더의 문제 이런 문제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뭐 저 그냥 그 격차가 그냥 격차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에서의 영업 생산성 또 기업에서의 시장 지배력 아주 정상적인 공정 협상 구조 자체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독식 구조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관해서 고민하면서 2차 분배까지 가는 이런 구조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어떤 그 기업 단위의 협상 틀로 오랫동안 해오는 바람에 협상력의 차이가 고용에서의 지위나 임금의 차이로 극단화되어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진보 진영이 해야 할 일은 없는가. 종합적인 어떤 우리 사회가 포용적 경제를 가기 위한 저는 이 이슈 또한 잊혀서는 안 되고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발전시킬 때 보다 아주 저 이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거역할 수 없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는 이제 정치권이 좀 잘해서 단순히 정책이 좋은 게 너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또 다음 정권 창출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서 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의 그 실현, 법의 제정, 또 장기간에 걸친 그 경제 주체들의 그 새로운 적응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공정 시장 생태계로의 적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는 발제자들께서 주신 내용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또 챙기고 법으로 반영할 수 있거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점은 저도 참 쉽지 않은 숙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자 드린 말씀이니 뭐 좋은 또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안을 주시면
또 받들어서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